그러니까 건강한 마음, 좋은 말씀, 시, 바른 행동, 지혜로운 영혼을 나는 삶에서 잘 갖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데 잘안 된다면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로 보고 넌 이렇구나, 난 떠날 거야. 그러니 넌 여기에 있어 하고 거기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은 뭐 닦아서 벗어나 도망갈 거야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멀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건 뭔가 좀잘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본질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세심히 잘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잘 이해되어서 떠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잘 이해해서 정화시키면 그때부터는 행복의 까르마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삶은 아주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은 좀 그러잖아요. 뱃속이 아픈데 병원 가면 더 아픈 진단이 나올까 봐 건강 진단 받기 좀 두려울 때도 있고요. 특히 저는 이가 아프면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되지만 드드드 하면서 그 아픈 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병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발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크게 열고 보고요. 거울로 이가 안 좋은 부분을 잘 살펴서 치과에 가서 그냥 당당히 치료하고 오면 그다음부터 고통은 사라지고 또 음식도 잘 씻게 돼서 건강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함께요. 37 조도품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잘 선택해서 무엇을 이렇게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37 조도품 중에 칠각지, 이게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이 칠각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름이 워낙 많아요. 칠각분, 칠각의, 칠보리분, 칠보재분, 또는 그냥 각지, 이렇게도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오운에 대한 집착을 옷이나 머리에 붙은 불보다 더 급하게 꺼야 된다. 가장 급한 게이 집착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칠각지를 닦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의 이거는 뭐 절실하게 내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생명을 바꾸겠다 할 정도로 머리에 그리고 몸에 붙은 불보다 더 급하다 하셨으니까 아주 절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선정이 좀 달라서 중간에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이런 책을 봤는데요 하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선은 제가 조심스럽게 정리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택복각지예요. 지혜로서 모든 것을 살펴서요. 선한 걸 택하고 악한 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제력을 키우고 욕심과 욕망을 조절하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수행이라고 보는데요. 선한 걸 택하기 위해서는 뭐 화를 낸다거나 시기 질투한다거나 집착한다거나 이런 거다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막 복수심을 일으킨다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원하는 이건 다 악한 것에 들어갈 테니 그런 걸 선택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정진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수행법을 찾으러 다니게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막 쓸데없는 필요 없는 시간 낭비하는 그런 수행을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닌다거나 필요 없는 고행 같은 거는 그만두고요. 바로 전력을 다해서 바른 정진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정진각지라고 하는데 이게 8정도에서는 여섯 번째 항목에 있지요. 정진해서 정정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욕망 안에서 노력하면 사실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나는 깨달음의 결과를 원하게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각지역, 참된 법을 얻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죠. 이런 환희심을 갖는 것을 희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점점 몰입되면서 번뇌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번뇌 속에서 큰 기쁨이 오롯하게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선택해서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각지는요,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선근을 닦아야 된다. 참된 것을 닦되 거짓된 건 얼른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얘기하고요. 경안각지는 잔잔함, 고요함, 들뜨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계정애를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켜야지만 고요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또 중요한 게 고요하지 않으면 지혜로움은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각지가 있는데요.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통일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일,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요해졌으니까 집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각지가 있는데요. 이 사각지는 이게 삶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밖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는 건참 어렵지요. 그리고 생각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 사각지는 바로 그런 모든 것, 과거에 얽매이는 것,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집착,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닦으면 이제 깨달음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좀 혼미하고 아, 이게 조금 각성이 잘안 되네 이럴 때는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로 마음을 일깨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들떠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는 제각지나 사각지, 그리고 정각지로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부처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